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버섯을 좀 사왔는데요. 2kg. 같은 2kg인데요. 요거는 팽이버섯을 이렇게 파지라고 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담아서 2kg입니다. 이게 5,000원입니다. 소비자 가격과 업소용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싼 거를 사시면요. 나눠서 좀 보관했다 드시면 굉장히 싸게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버섯 보관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부러 작은 팩을 많이 사서 보관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버섯은 뭐 작은 거 살 것 같으면 어차피 도움 안 될 거 그냥 1년 내에 싱싱한 거 그냥 바로바로 사 쓰시면 좋거든요.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기온과 관계없이 연중 가격 차가 많이 없이 싸게 늘 살 수 있는 게 버섯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싼 거를 구입하거나 뭐 어디서 얻었거나 양이 많으면 제가 하는 것처럼 보관하면 좋고요. 정품 버섯입니다. 근데 이거는 14,000원 줬습니다. 2kg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싼 거예요. 좀 느타리 버섯이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이 비닐봉지가요. 버섯을 보관하기 아주 좋은 비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버섯은 가급적이면 이 비닐봉투 안에 넣어두시는 게 좋긴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가장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봉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넣어두면은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넣어둔다 치면은 이거 일주일 안에 다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거를 나누어서 말리고 얼리고 삶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팽이버섯을 말려서 먹으면 더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버섯은 일일이 다 씻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서요. 말리는데요. 건조 기계 없으시면 햇빛에 말리셔야 되거든요. 말렸는 거는 물에 씻기도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먼지만 씻어서 드시면 돼요. 이거를 말려서 물에 불리면은 약간 꼬들꼬들한 상태로 잘 불려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볶아도 드시고 요리에 다 활용하시면 돼요. 된장찌개도 넣으시고. 그래서 먼저요. 이렇게 팽이버섯을 먼저 말려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도 말려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을 말리실 때는요 이렇게 잘게 찢어서 말리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요리할 때 나중에 다 잘게 찢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찢어서 말리시면 되고요.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리는데요. 햇빛 좋은 곳에도 버섯은 이렇게 씻지 마시고 씻으면 수분이 먹으니까 더 말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삶지도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말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버섯을요 좀 잘게 찢어서 이제 냉동시키는 거 하는데요. 버섯은 생으로 냉동시키든지 아니면 데쳐서 냉동시키는데요. 국이나 된장찌개 뭐 이런 찌개 같은 데 넣는 데는 생으로 얼리시면 됩니다. 해동시키지 말고 바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손질할 시간 없거든요. 이렇게 미리 다 잘게 찢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리실 때도 이렇게 공기를 좀 빼시면 눌러서요. 공기를 좀 빼서 넣어놓으시면 좋고요. 이거는 팽이버섯 생으로 바로 공기를 빼실 때는 한쪽으로 살짝 열고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공기가 빠집니다. 이제 한번 데쳐서 냉동시키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끓으면요 버섯을 넣고요. 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건져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국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국이나 된장, 육수로 활용하시면 돼요. 국물도 버리지 않고 먹습니다. 이렇게 헹군 다음에요. 물기를 꼭 짜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해동시켜서 다시 볶음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생으로 올린 거는 국물에 넣고요. 데쳐서 넣은 거는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냉동실 너무 오래 둘 것 같으면 여기다 물도 함께 넣어서 얼리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보관하지 않을 거면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공기 좀 뺀 다음에요. 이렇게 얼려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팽이버섯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삶아서 얼렸다가 또 나중에 해동시켰으면 볼품이 없을 것 같아서 팽이버섯은 생으로만 얼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릴 거 덜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얼릴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요거밖에 안 남아요. 여기 한 500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봉지째로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봉지가 버섯을 보관하기 아주 최적화된 봉지거든요. 이렇게 얼려두시든지 아니면 말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새송이 버섯입니다. 새송이 버섯을 이렇게 말렸다가 물에 불려서 볶아서 쓰고 국에도 넣고 하시면 쫄깃하고 되게 맛있거든요. 마타리 버섯은 느타리 버섯의 아주 작은 형태 마타리 버섯
이것도 말려서 쓰시면 좋아요. 사리 버섯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삶아서 물과 함께 이렇게 얼렸다가요. 나중에 해동해서 꼭 짜서 볶아놓으면 여전히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리 버섯을 이렇게 국에도 넣고 볶음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입니다. 좀 금방 다 드시면 좋지만 다 못 드실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다듬어서 냉동 보관 또는 냉장 보관 하셔야 되거든요. 송이버섯은 좀 하우스에서 자란 것보다는 좀 지저분해요. 바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물에 씻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칼 끝으로 이렇게 살살 저렇게 벗겨내시고요. 아주 얇게 잘라냅니다. 뿌리 부분에 흙도 좀 잘라내시고요. 요런 데 보면 상했는 것도 좀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송이버섯도 의외로 벌레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요것도 보니까 벌레 먹었네요. 까만 점이 바로 이렇게 뽀금뽀금하죠. 이게 벌레가 먹은 집입니다. 보이시죠? 벌레 먹은 거.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잘라보시면요. 벌레 먹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라보시고 벌레 먹은 부분만 이렇게 좀 도려낼게요. 괜찮은 부분은 먹도록 합니다. 벌레 먹은 거는 구워서 이제 드시고요. 슬쩍 볶아서 참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깨끗한 거는 그냥 생으로 드시면 돼요. 생걸로 그냥 참기름장 찍어 드시면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벌레 안 먹은 거는 그냥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는데요. 벌레 먹은 거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냉장고 안에서 또 썩거든요. 자, 이렇게 싸서요. 신문에 좀 두껍게 삽니다. 신문을 좀 두껍게 사야 되거든요. 이런 비닐봉투도 되고요. 또 이런 지퍼백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잠글 필요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냉장고 넣어놓으면 김치 냉장고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이대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바로 해동시키지 말고 바로 긁어내서요. 그냥 그대로 볶아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손질해서 잘라서 이렇게 냉동시키면요. 탕이나 뭐 된장찌개, 국물, 맑은 국물에 특히 넣으시면 이게 향이 굉장히 진하고 좋거든요. 특히 쇠고기, 맑은 당국 이런 데 이거 넣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냉동실에 넣었다가요. 냉동은 이렇게 냉동시키면 되고 요거는 요렇게는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한참 갑니다. 보관하시면 됩니다. 너무 핏는 거는 지저분한 거 많거든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핏는 이 사이사이에 그 골 사이에 흙이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살짝 씻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만 씻고 요렇게 속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이렇게 살살 긁어서 이렇게 긁어내시면 돼요. 팽이버섯 말린 건데요. 요렇게 한 줌을 물 한 2리터에 넣고요. 좀 색이 노랗게 우러날 정도로 푹 끓인 다음에요. 차로 드시면 뱃살 빼는데 굉장히 좋대요. 이렇게 팽이버섯은 이렇게 한 10분만 삶아도 물이 노랗게 다 우러났습니다. 이렇게 걸러서요. 이제 차로 마시고 요 팽이버섯은 아깝잖아요. 근데 된장찌개에 넣어서 이렇게 걸렀는데요. 이렇게 차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머! 와! 진짜 맛있는데요. 뭔가가 구수하면서 맛있습니다. 열심히 뱃살을 빼보겠습니다.